Earth, the origin of our ancestors. A century had passed since they discovered the Eve Gate, a wormhole, passage to a remote corner of the universe. New Eden. It was the largest colonization effort in the history of man. The mass settlement of hundreds of strange new worlds. We thought nothing could stop us. After the Eve Gate collapsed, countless colonies perished. The scattered survivors forgot the old world. Fragments of mankind, light years apart, lost contact. Thousands of dark years passed until humanity rose again to be with the stars. In different corners of New Eden, great empires had evolved. Four different faces of humanity. When they clashed, the wars were merciless. Out of the years of conflict, a new kind of human emerged. One capable of immortal life. To transform into this rare breed, we pay the ultimate price. At the moment of death, our mind is transferred to a fresh clone. We have become immortal. In the sky, we reach farther. On the ground, we strike harder. The empires are losing their grasp on power. And as our age begins to dawn, they will learn to fear us.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서 보신 내용은 이브 온라인 제작사인 CCP에서 제공하는 공식 트레일러 오프닝 영상입니다. 이제 목차를 설명해드리자면 이브 온라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브 온라인의 세계관, 그리고 이제 이브 온라인의 설정, 이제 이브 온라인 내부에서 가지는 직업군, 다섯 번째는 이브 온라인의 단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인게임 영상들을 관람하시겠습니다. 이브 온라인이란 이제 2003년 5월 CCP에서 개발한 게임인데요.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MMORPG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하며 단일 서버 운영됩니다. 그리고 동시 접속 약 3만 명 정도 유지가 되며 중국만 법률 문제로 별도의 서버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만 별도 서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문제가 거의 한 길드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 우회하듯이 해서 일반 서버를 접속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은 아이슬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CCP 게임즈에서 하고 있으며 서버는 영국에 있습니다. 네, 이블라인 세계관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기원 후 7987년 웜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통할 수 있는 문을 발견하는데 이를 이브 게이트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 7989년 이브 게이트를 통과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행성을 식민지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원 후 8061년 이브 게이트가 붕괴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 후 8100년부터 16262년까지 앞서 8061년에 이브 게이트가 소실되고 원래 행성인 지구로부터 자원을 못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문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돼서 문명 암흑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기원 후 16470년에서 21950년까지 최초의 국가인 이마르 제국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다시의 21950년까지의 의미는 국가가 그 정도까지 존속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통일하는 과정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 17453년부터 2998년까지 기업 국가인 칼다리 연합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 18622년부터 22355년에 이마르 제국에서 독립한 민마타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원 후 21656년부터 23121년까지 갈란테 연방이 설립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갈란테 연방이 21656년부터 설립된 걸로 보여서 가장 늦게 설립된 걸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연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설정상은 갈란테가 두 번째입니다. 이마르 다음.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16000년과 17000년 사이에 있어야겠죠, 원래는. 그런데 이게 표기상으로는 갈란테 연방이기 때문에 주가 여러 개여서 그걸 합치는 과정이 늦었기 때문에 표기상으로는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기원 후 23224년에 캡슐 기술이 개발되고, 기원 후 23233년에 콘코드 3호기라는 출발하게 된다. 콘코드 3호기는 이후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기원 후 23236년에 신규 우주력이라는 걸 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기원 후 23000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부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YC라는 이제 신규 우주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YC 104년에 클론 기술과 캡슐 기술의 융합이 돼서 본격적인 우주 진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4개 사진은 이제 국가 문양이죠. 민마타, 칼다리, 이마르, 갈란테. 네, 이제 그걸 차례대로 문양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브 온라인의 설정인데요. 이브 온라인은 이제 기본 시작은 네 국가, 앞서 말씀드린 네 국가인 이마르, 칼다리, 민마타, 갈란테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관계는 이마르와 칼다리가 연합이고 민마타와 갈란테가 서로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이마르와 민마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마르가 민마타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다가 민마타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민마타는 이마르에 대해서 당연하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요. 칼다리와 갈란테는 원래는 칼다리가 갈란테 소속의 기업이었으나 갈란테의 이제 주장하는 이상과 칼다리가 주장하는 이제 그 기업이 주장하는 이상이 달라서 서로 충돌하다가 칼다리가 독립해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칼다리와 갈란테는 서로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고요. 칼다리와 이마르가 왜 독립관계 뜬금없이 이제 동맹 관계냐면 이마르가 오래됐고 칼다리는 이제 기업 국가이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마르에서는 칼다리의 자본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국을 지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칼다리랑 이마르는 지금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란테랑 민마타는 이제 민마타가 이마르에 대해서 독립 전쟁을 할때 이제 갈란테가 무기 지원을 해줘서 갈란테랑 민마타랑은 동맹 관계가 되었습니다.
샨샤 국가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건 또 후에 나중에 다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왜 샨샤 국가라는 거와 이마르가 적대 관계냐? 이마르에서 황제가 되지 못한 황태자가 있었는데요. 스스로 제국, 그러니까 이마르 제국에서 변방으로 도망친 다음에 힘을 키워서 이마르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마르 이건 좀 설명하기 좀 그런데 이마르가 그냥 싫은 거죠. 네, 쫓겨났으니까 왕이 되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콘코르드 3호국인데 이 본라인에서 이제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이제 후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 치안을 어긴 사람은 플레이어라고 뭐 대부분 플레이어가 어기죠. 그래서 콘코드의 집행국인 DED라는 곳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경찰관을 파견해서 처벌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게임 상에서는 이제 그 치안을 어긴 사람이 함선을 파괴하는 형식으로 처벌하며 과거에는 이 이 유저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콘코드를 경찰이 출동한 거를 유저가 오히려 파괴하는 경우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약관에서 이 콘코드를 일부러 회피하는 행동할 경우에는 계정을 회수당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블라인 직업인데요. 여기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일단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PVE는 이제 환경에 이제 AI 시스템과 전투하는 거고 PVP는 이제 유저랑 전투하는 거고요. 채광은 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채광은 이제 자원 획득을 주로 하는 거고 산업은 이제 채광에서 획득한 자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유저 주도 활동은 별로 바람직한 활동이 아닙니다. 유저끼리 모여서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어진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 정도에서는 제외하고요. 보통 이 게임은 좀 특이한 게 사기가 직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게임이라면 게임 내 사기를 칠 경우 그것도 약관 위반으로 명시해야 하여 뭐 계정 정지 아니면 뭐 계정 영구 정지 뭐 이렇게 조치를 하지만 이브온라인은 그것도 유저 활동의 일환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사기를 친다고 해서 계정이 정지당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브온라인에서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대상과 거래 물품의 내역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활동이 있는데 회사 활동에 지금 옆에 연합 활동이 있죠. 단독 활동도 있고 이게 PVP 시스템이 등장 다 어떤 게임이든 대부분 있는데요. 이제 혼자서 있고 이제 파티가 있고 이제 파티가 뭐 커지면 뭐 길드를 설립하고 막 그런 개념인데 보통 회사는 통상적인 게임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길드의 개념이고 연합, 얼라이언스라 불리죠. 얼라이언스는 이제 다시 회사가 뭉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라고 불리는 코퍼레이션은 대략 한 회사당 약 100명을 수용하고 다시 그 얼라이언스는 2000 200개의 회사를 수용할 수 있으니까 약 2만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한 회사가 한 얼라이언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PBE에서는 보통 탐사 여기 좀 작게 한데 탐사 이제 탐사는 뭐 이게 또 후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탐사는 이제 말 그대로 보물찾기 시스템이죠. 이제 보물 찾아서 암호를 해독하고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그 얻은 획득한 보물을 팔아버리고 그런 형태고요. 이제 렛짓은 그냥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유닛이 있습니다. NPC 유닛이 그냥 그거를 일방적으로 죽이는 건데요.
이거는 별로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잉커전. 이제 잉커전도 후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잉커전은,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레이드 시스템이죠. 근데 잉커전은 앞서 말씀드린 그 샨샤 국가, 네, 그 샨샤 국가를 잡는 역할입니다. 왜 하필 샨샤 국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게임 상에서는 샨샤 국가를 잡는 게 잉커전이라 불립니다. 뭐 생산은 뭐 특히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뭐 이제 이 해적 활동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른 유저를 괴롭히는 컨텐츠 중에 가장 쉽고 재밌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좀안 보이긴 한데 닌자 루팅 이건 잘 하는 경우 없고요. 자살 법칙이라는 게 가장 좀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콘코드 3호국이 치안을 어긴 플레이어를 이제 함선 파괴하는 식으로 처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콘코드 3호국이 이제 치안을 어겼어도 일단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출동하는 개념이 아니죠. 경찰도 뭐 1초 만에 달려오는 게 아닌 것처럼 이제 달려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에 상대방 유저를 죽여버리는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냐면, 상대방이 비싼 함선이고 뭐 안에 비싼 아이템이 있는데, 그 이제 콘코드가 출현하기 이전 시간에 그거보다 값어치가 낮은 함선으로 그 배를 파괴할 수가 있다면 이득이죠. 값어치 낮은 함선으로 파괴했으니까. 그걸 하는 행 파괴하는 행동이 이제 자살 법칙이라는 분리 행동이고, 이제 아래쪽에 몸값 받기라는 게 있는데, 이 게임은 플레이어 죽음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 인트로 영상에서 함선이 파괴됐는데 여자 캐릭터가 다시 그 캡슐 같은 데서 깨어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클론 기술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클론 기술이 있더라도 이제 캡슐 기술이, 캡슐 안에 이제 그 클론이 탑승하게 되는 거고, 그 캡슐이 파괴되면 이제 사람이 우주에 노출되는 거니까 죽겠죠? 시체가 생기는데 그 시체를 주워다가 파는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들은 바로는 그거를 시체를 주었다는 거는, 유명 인사의 시체를 주었다는 건 자기의 강함을 입증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보통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상대방 화나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래쪽에 로밍이라 써있는데, 로밍은 이제 단독 활동과 회사 활동 사이 있고, 이제 파티의 개념인데요. 여러 명이 파티를 짜서 함대, 플릿이라는 걸 짜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냥 목표물을 찾아서. 그러면 이제 큰게 월척이 걸리면은 다 같이 달려가서 그 함선을 파괴하고 아이템을 가져오는 식입니다. 그리고 게이트 캠핑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게이트 캠핑은 이제 사기 시스템과 연관지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게이트 캠핑이 말 그대로 게이트 캠핑입니다. 이제 우주 공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스타게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우주를 이렇게 점핑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 점핑하는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자기 유닛을 써가지고 상대방이 먹잇감이 되는 게딱 들어오면은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불리한 시스템인데요. 이게 해외에 서버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렉이 존재하는데, 그 덕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응이 좀 늦습니다. 그것 때문에 게이트 캠핑에 대해서 취약하죠. 그래서 게이트 캠핑에 당한 경우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넘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브온라인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해외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이브 온라인의 난이도를 표기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좀 과장된 면이 있긴 한데, 이게 없지 않아 맞은 면이 많죠. 근데 제가 오른쪽에 이유를 써놨는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한국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를 해야 되고, 자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이 말씀드린 대로 직업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직 시스템, MMORPG지만 전직 시스템도 없고 레벨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즉 플레이어가 하는 것이 직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플레이어에게 이걸 하는 게 좋다, 아니다, 이걸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혼동을 하면 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길을 못 잡고 이렇게 얕은 선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아, 깊이 배우지 못하고, 아, 재미없다 하면서 이제 접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설명은 기본적인 설명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이 온라인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이디가 필요했죠. 이제 그 아이디를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필요할 텐데, 위에 주소를 보신 대로 trial.evonline.com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start your 30 days free trial 하면서 이제 30일 동안 사용 가능한 무료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VE 온라인에서는 버디 프로그램이라서 친구 초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친구 초대 정책이란, 이제 이게 제가 쓰는 다른 아이디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버디 프로그램, 이게 친구 초대 프로그램입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코드가 발송되죠. 보이죠? 이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리기에서 제가 스스로 사용하지만 보통은 다른 유저분들한테 받으면서 사용합니다. 이제 아까 받은 주소로 치면은 이 주소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여기 화면이 바뀌고, Create Your Account에서 이제 아이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 보죠. 아, 지금 아까 이제 제이 아이디로 로그인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아이디에서 먼저 로그아웃을 하려고 하네요. 새로 고침. 이제 여기에 이메일 어카운트는 이제 이메일 인증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넣는 게 낫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메일 쓰고, 이 유저네임이 실제 게임 아이디가 되는 거고, 패스워드는 말 그대로 비밀번호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만드셨으면 이렇게 인증 이메일이 이 처음에 쓰셨던 이메일에 보내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증 이메일이 와 있죠. 누르시면 이게 활성화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로그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엔 아이디 정상정을 만드신 후에 게임 실행과 캐릭터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아이디를 만들고 이제 정상적으로 사실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캐릭터 선택 화면이죠. 근데 처음엔 이건 제가 아이디를 테스트로 만들어놓은 캐릭터고,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빈칸이 그 얘도 캐릭터로 쓰는 거만 보시면 넘어가고, 이제 앞서 PPT로 보여드렸던 네 가지 국가가 뜨죠. 네, 칼다리, 갈란테, 이마르, 윗마터. 네, 네개 중에 있고, 이건 이제 여기서 별 의미는 없으니, 저 같은 경우는 이마를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족의 유전자 같이 뜨는데요. 이것도 특별한 의미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죠. 또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전투 방법과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기초적인 돈을 버는 광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밖에 더 설명을 못 해드리는, 저도 지금 한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없었죠. 스킬 개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두 개 정도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타 영상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볼라인의 본격적인 컨텐츠를 소개드릴 건데, 이제 주 컨텐츠 중에 하나인 전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은 갈란테 연방의 카탈리스트라는 구축함이죠. 디스트로이어급의 전투선으로 사냥하고 있습니다. 네, 유의하실 점이, 이 게임은 이제 유저 전투 PVP도 가능한데, 여기 0.5로 쓰여 시큐리티 스탯으로 쓰여있는, 이건 이제 보안 등급을 의미하고, 0.5는 0.5 보안 등급을 의미합니다. 유저 상황에서는 이제 0.5부터 1.0까지 하이 시큐리티라는 명명하고요. 이 하이 시큐리티에서는 유저 간 불법적인 전투, 그러니까 듀얼 리터로 동의하에 진행되지 않는 전투를 제외하고는, 그 콩코드라는 경찰이 출동해서 그 먼저 선택한 유저를 처벌합니다. 0.1까지는 로우 섹터라는 분위기는 영역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로우 섹터라고 불리는 영역부터는 이제 콩코드가 출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부가적인 이득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전투를 하고 이득을 취한 편이죠. 이제 0부터 0, 마이너스인 아웃
벡터라고 영역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무겁지도 않다 별로 이제 뭐 로우스텝보다 더 아래인 지역이기 때문에 코드도 당연하게 줄여지 않고 네, 오래된 유저들이 많이 즐기는 곳이죠.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수리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게다가 이거는 천천히 수리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은 그냥 돈을 내고
지금 네, 제가 좀 돈이 없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이걸 제외한 이 함상만 쓰려고 했습니다. 이거 좀 힙해요. 근데 지불할 돈이 나오는 거죠? 여기 써있는 대로 자원
채집하는 레이저의 사거리를 증가시키고, 이 자원 채집을 하기 할때 쿨타임이 존재하는데, 그 쿨타임을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 그 외의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하이 파워 슬롯이라고 해서 이제 무장을 할수 있는 칸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이 슬롯이라는 게 굉장히 하이 파워 슬롯이 세 칸이죠. 쉽게 말해서 자원을 채집할 수 있는 모듈을 세개 장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단점은 이 오버 홀드 캐파시티, 자원을 7000세제곱미터 두 번째는 리트리버입니다. 리트리버는 장점이 22000m 세제곱입니다. 이세 가지 세 함선 중에 가장 큰 저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피팅은 슬롯은 이 칸, 두 칸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좀 다른 점은 쿨타임 감소는 똑같으며, 자원 획득량 자체가 고정값으로 증가하고, 이 아이스 하베스터라는 의 듀레이션, 쿨다운과 액티베이션 코스트, 아까 전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퍼시티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사용량을 감소시켜 주는 마지막으로 프로 규모가 있는데요. 이 함선의 특징은 5%의 실률의 실드 보너스를 줍니다.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리스킬이 지금 잘 보시면 리스킬 not cannot be trained on trial account. 즉, 트라이얼 계정에서는 훈련할 수 없는 스킬입니다. 네, 이 스킬을 모두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있지만 이 함선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이 트라이얼 계정인 상태에서는 이 함선을 쓸 수가 없죠. 이제 한번 자원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입문하시는 여러분들이 채광이 지금 타그로 되어있지만, 여기서는 마이닝이라고 뜨실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야겠죠. 워프드라이브라는 공간 이동을 하는 중이죠. 공간 이동이 거의 완료됐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 이제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잘 보시면은 20, 약 평균적 26에서 27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죠, 광물들이. 근데 문제는 채집하는 레이저의 사거리가 15km밖에 되지 않나요? 짧죠? 그러면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서 다가가줘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플릿이라는 함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 한국인, 이한 운영하는 플릿이죠. 이렇게 해서 조인해서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나이트 리스밍 보너스라 해서, 여기가 이제 커맨더 제일 위에 이제 커맨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과 같은 우주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X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X 표시. 만약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이게 녹색 표시로 바뀌면서 이 사람이 이 친스킬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보통 저분은 지금 여기선 하이색이기 때문에 캐피털 인더스트리얼십 이건 쓸 수가 없고 이걸 쓰셔야 되시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마이닝 포맨 리크 이펙티비니스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 마이닝이 말 그대로 자원 캐는 거고 이 포맨 링크스는 이 악마는 커맨더 같은 역할인데 이 링크 모듈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즉 여기 나오는 이 자원 채집량도 늘어나고 사거리도 늘어나고 풀타임도 감소하게 되죠. 네, 제가 말하는 사이에 거의 이제 사거리 안에 진입했죠. 다시 락온을 하고 제가 보여드릴 수, 직접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공식 트레일러 영상과 그리고 이브 온라인의 주요 사건에 해당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인커전 그리고 그 사기 쪽의 직업에 있었던 것랑 그리고 탐사 정도 되겠습니다. 뭐 그 뭐 아래쪽에 있던 생산 같은 경우는 마땅한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생산에서 움직이면서 그냥 팔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네 영상이 남을 건 없죠. 이제 이브 온라인의 인커전에 해당하는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 지금 이 사람이 그 처음에 소개시켰던 것 중에서 그 샤인샤라 국가의 수장이죠. 쉽게 말해서 이마를 선택받지 못한 황태자죠. And I know you better than you know yourself. 네, 이제 잉커전 영상에 해당하는 트레일러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탐사에 해당하는 트레일러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탐사에 해당하는 트레일러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있던 이렇게 동그랗게 링처럼 움직이는 게 이브라인 내부에서 보실 수 있는 데이터 저장 보관소 같은 개념 보관소죠. 저기를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빼오는 식입니다. 근데 이제 후에 계속 보시게 되면 해킹 과정과 해킹이 실패했을 경우 어떤 리스크가 따르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I got hostiles inbound. What's your status? Establishing connection in 3, 2, and primary defenses are breached. Attempting brute force on secondary. Keep them off me! Capsuleers of New Eden, we are aware your scanners are detecting cosmic anomalies of an unknown nature. Deploying sentry drones. That should keep them busy. These anomalies originate from covert research facilities known as ghost sites. Are run by hostile factions and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the entirety of New Eden. Battleships on bridge. Time's up. We gotta go. Negative. Just hold them off. I'm almost through. The Empire's demand full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directive. Capsuleer access to these illicit facilities is strictly forbidden. Taking heavy fire. Unauthorized interactions will be considered a violation. Almost there. Shields are down. There's so much damage. And should you fail to comply? I'm in.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Wait. No. Abort! Abort! There will be consequences. Leave Rubicon. There's no turning back. 여기까지가 이제 탐사에 해당하는 트레일러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지금 아까 콩코드 사무국이라는 소속의 사람이 나와서 연설 같은 걸 했는데 그 이제 해킹을 하던 하얀색 함선을 쫓아오던 적은 함선은 콩코드 사무국의 함선이 아닙니다. 이제 게임 속에서도 이제 NPC 국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네개 국가의 의회 이외의 연합과 NPC 연합과 국가가 존재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비밀 연구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나 단체에서 당연하게 데이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보낸 함선이겠죠. 절대 콩코드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브 온라인 내큰 사건 중 하나인 BOB 얼라이언스의 해체 관련 영상을 공식 트레일러화한 걸 보시겠습니다. 이 BOB라는 거대 초창기 거대 얼라이언스가 있었는데 이게 유저 사기에 의해서 어이없게 해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거를 운영진에서 기념한 건좀 결국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운영진이 기념하는 의미에서 만들었었죠.
이제 이브온라인의 BOB 사건을 공식 트레일러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ay you should dig two graves before embarking on a journey of revenge. That may be true in the real world, but not in EVE Online. In this universe, time is on your side to settle scores. This could be you, and you're about to become the victim of a brutal ambush. The attackers are with a notorious alliance. You're lured into a trap and then destroyed. But in EVE, death is a fresh start. You're reborn, and it's time for some payback. If you know anything, it's that alliances are held together by trust. You break that trust, you break the alliance. Those pirates were just one corporation among dozens under the same flag. Altogether, that's thousands of people. So you befriend one member, and then another. Soon you're invited to join them. The bad guys have no idea you're part of the team now. You start moving up the ranks. You're given privileged information. Access to the Alliance war chest. They're counting on you for leadership. They've come to trust you. So now it's time to make a choice. You can keep building power, or you can take your revenge. The fate of an empire rests with you. The moment is yours. You decide to take it. Their wealth, their assets, even their territory. The heist is flawless. Without firing a single shot, you've brought an entire alliance to its knees. In just days, it falls to a rival. The decisions you made change the entire map and the course of events for thousands of others. At every step in your journey, the outcome was always in motion. Because in EVE, your path is unscripted and your choices have meaning. They will make an impact. So what would you do with that kind of power? Play the game and find out for yourself. EVE Online. The universe is yours. EVE온라인의 BOB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BOB 사건은 이 영상이 BOB 사건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치하는데,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BOB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던 유저가 그 킥을 당하게 된다, 일부러 잘린다 그러죠. 근데 잘린 거에 의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새로 만든 다음에 다시 BOB에 가입을 하고 BOB의 고위직까지 올라가서 영상처럼 BOB를 강제 해산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BOB는 거의 바로 다른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현재 이제 BOB가 1위였고 그 2위를 지키고 있던 군수웜 얼라이언스라는 거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말죠. 결국 지금까지는 이제 1위였던 BOB가 사라졌으니 2위였던 군수웜 얼라이언스가 지금까지 1위의 얼라이언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작년에 EVE온라인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총회 같은 개념으로 일반 유저들을 또 공개하는 포럼 같은 걸 개최하는데요. 그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영상이 1등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그 1등한 영상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작년 팬페스트 2015에서 우승했던 우리나라의 UCC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흥분 너. 잡 담아줘 지금. 이제 네가 제일 흥분한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침착해 지금. 이제 웃음보다 침착하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몰칠지 모르겠다는 태그를 쫓으면 되고 항상 프라이머리는 나이아자를 하는 배야. 저기 셀 때 DB 오늘 저기 프로커 셀 때 일단 해줘. 컴프레서들은 대충 봤을 때 옵티머 한 50에서 60 사이 무조건 써버려. 놓지 말고 그만 뽑아볼래? 씨발 일단 아무거나 다 때려패 그냥. 아 이러면 안 된다고. 야 이게 리켈롬이지 씨발. 그래 씨발 내가 한번 불러보자. 그래 야 우리 인스인 한번 가보자. 내가 한번 불러보자. 야 오스로스 워퍼해가지고 오스로스 잡아. 몰라 스포터부터 땡겼어. 오스로스한테 바로 갈거야. 오스로스 그냥 워빨리 저거 터지거든. 탱 안돼 고고고고고고고 오스로스 고고고고고 할 수 있어 오르드맨 오르드맨 왜 깨웠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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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S 프라이머리, S 프라이머리. 다 태클해. 스프릿 태클해, 지금. 프라이머리 백서 이슈. 아이소라스 지금 파괴됐다. 일단 백서 죽겠을지. 말하지 말고 MORTA 아쿠아 프라이머리. 야, 아까 아마 12포 한데 지금 15포 됐잖아. 3분 전에 12포 한데 지금 15포가 됐다고. 야, 야, 너 어디 갔냐? 야, 너 어디 갔어? 야! 보통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에 얼마 나오냐 이거잖아. 좀 많이 나왔죠? 350? 370? 400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저 사이노에서부터 정확히 5000m에 떨어져. 그러니까 저 사이노 5000m 주위에 그 모든 지역이 도킹 가능한 위치에 사이노를 여는 것이 중요해. 솔직히 데이프 세이프티 레드에 세이프티 레드 안 해도 묻힌다. 세이프티 레드 하고 50개 게이트 오픈. 탈로스나 이런 거 탄 애들 킬레인지 다 설정해놔라. 갱크 준비하고 이제 나 블리컴퓨터 내려갈 거야. 오프만 랜딩하고 하슴제로 게이트 오프 등기고. 쟤네 가디언 우리 거의 다 따라왔다. 그 뭐냐 로지들 지금 플리도프 안 받는 설정 지금 당장 켜. 뭐야 0키로 해. 야 이거 그런데? 로지 당근 날려. 어떡할래? 프라이머리 프레몬드미 엑스카디언. 반대편은 게이트 반대편으로 달린다. 웹코로 웹코로 엑스카디언 웹코로. 웹컴 사인업. 마지막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영상은 이제 이블라인의 컨텐츠를 조금씩 다 보여드릴 수 있었던 영상이죠. 뭐 이미 커던도 나왔고, 뭐 생산하는 과정도 나왔고,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유저를 찾는 영상도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말이 남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외부 게임이다 보니 이제 커뮤니티가 생기기 마련인데, 원래는 kor.eve.com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가 중간에 이 운영자가 사적인 일로 커뮤니티 관리를 못해서 거의 이제 사장된 상태고요. 지금은 DC인사이드에서 이브온라인 갤러리라는 걸 만들고 거기 안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뭐 기타 사항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뭐 질문 남겨주시거나, 여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DC 인사이드 이브 온라인 갤러리에 아마 글을 남기시면은 사람들이 좀 뭐 욕 같은 표현에서 과격하게 말하면서도 알려 다
알려줍니다. 뭐 거기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인 플레이어가 해야 되는 것들 또 써져 있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브라인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일반적인 게임과 다르게 시간적 여유를 많이 가지시는 편이 플레이에 도움 될 것입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